감사의 박수를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비가 안 왔죠? 시민님의 손님 말씀 있으신가요? 휴가 기간이 끝나가지고 차도 많이 안 막혔지? 좀 막혔다고? 응? 차가 아직도 막히나? 휴가 기간이 끼어서 그래? 그러면 8월 온 며칠이지? 8월 15일까지는 그리 맥힌다고 봐야지. 레벨 25 들어가라! 야. 오늘 집에서, 직장에서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레벨 5무 들어가라!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보너스가 없어. 고생은 많이 하는데 반갑습니다. 하늘궁을 와야 웃을 일이 생겨요. 네. 항상 웃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갑니다. 우리는 500궁이 하늘궁에 500궁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미국도 머스크와 신인이 만나면 미국이란 나라가 팍스 아메리카로 돼 있지. 네. 세계를 미국이 이끌어간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 네. 팍스 아메리카가 팍스 코리아로 바뀌어. 네. 머스크가 밥만 먹으면 수시로 하늘궁으로 오니까 아 이게 코리아에 뭐가 있나 보다. 코리아에 진짜 보물이 있나 보다. 이 지구하고 다 줘도 못 바꿀 사람이 있나 보다.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머스크한테 우리가 뭘 보내고 있지? 예. 그러면 머스크가 선물을 받았다고 그러지 예수한테서. 예. 꿈에. 예. 그 꿈에 받은 머스크의 선물을 머스크가 가지고 있대. 그게 뭔지 여러분 모르지? 예. 나는 그걸 머스크한테 줬기 때문에 알지. 알았죠? 그게 머스크와 내가 편지를 보내면 상통이 되는 비밀이야. 교신이 되는 거야. 아, 이 사람이 진짜구나. 네.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지저스가 이 사람이구나. 그 나는 재림 예수가 아니고 이미 와 있는 예수 재림이다 이 말이야. 네. 알았죠? 그러니까 재림 예수는 아직 오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고 예수 재림은 이미 와 있는 사람. 알았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 있다는 증거로 머스크가 받았어. 그것이 내가 꿈에 준 거야. 재밌죠? 네. 그게 일치가 안 되면 안 만나주겠지. 일치가 되면 일로 날라와. 네. 만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미 오팔을 만들어놨죠? 네. 머스크한테 갈 오팔을 다 만들어놨지? 네. 일론 머스크한테 보낼 거야. 이게 앨런 머스크야. 앨런 머스크. 그죠?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머스크. 그죠? 앨런 머스크. 나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졌고, 그분이 이것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 근데 그것은 예, 여기에 자, 자기 꿈속이야. 꿈속에 이래 있다가 깜깜한 데서 만난 거예요 예수를. 근데 나의 뜻에 따라 일하고 행동하라. 나의 성령으로 축복받는 삶을 살아라. 나 없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네. 그 다음에 잘 봐요. 일론 머스크는 최근에 10일 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 물건을 주셨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왜 미국이 박수 안 내게 봐봐.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야, 미국에 대해서 이제 신경 꺼. 이제 한반도야. 이제 얘기를 안 해. 내가 이 말 이제 더 이상 미국에, 봐, 미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경고를, 그렇죠? 전했습니다. 전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팍스 아메리카가 팍스 코리아로 바뀌어요. 오늘 이렇게 지금 쭉쭉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 내가 준 선물이 있어. 그 꿈에 받았잖아. 네. 그게 내가 보내는 메시지하고 일체야. 나를 만나. 그렇잖아? 네.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얘기해. 네. 그러고 좋단 말이야. 여기 나지? 네. 여기 머스크지? 네. 여기 나지? 네. 여기 머스크지? 네. 머스크 머리 위에 내가 있지, 지금. 네. 아이고, 왜 이래. 재밌죠? 네. 내가 있고, 머스크 있고, 내가 있고, 머스크 있고. 일론 머스크의 소셜 미디어. 그죠? 네. 에, 올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낸 거야. 네. 요거는 이 김, 우리 형원이가 시켜서 보낸 거 같지. 네. 김혜원이가 보낸 거 이렇게 돼 있지? 네. 아니, 오늘 보냈단 말이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 거야. 일론 머스크 X에 올린 1차 터이 전문이지? 네. 머스크의 기사가 머스크 트랜스젠더 딸 언급하며 워크마인드 바이러스가 죽였다 비판. 이게 머스크에 대한 기사야. 자녀 11명 됐나. 머스크가 자녀가 상당히 많지. 남자 여자 된 아들의 충격받은 머스크 트위터 써버렸다. 자기 아들이 여자로 바뀌어버렸어. 아니, 성물 저거 아버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싹 수술해가지고 여자로 되버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아주 해이를 넣겠어, 미국에 대해서. 그 나왔지? 남자가 여자 된 아들에 충격받은 머스크. 트위터에다 자기 아들이 이제 자기는 안 본다 하고 이렇게 써놓은 거야, 트위터에. 그치? 아, 이 사람 굉장히 고민이 많아. 아니, 아들이 말이야, 갑자기 여자로 둔가래. 수술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부자라고 속이 되는 게 아니야. 복잡하죠. 큰아들의 성전환과 그지? 전연선언. 큰아들하고 성전환한 것 때문에 큰아들하고 사람 치고 안 하면 서로 헤어져 버려. 전연 인연을 끊어 버려.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이 미국 망쳐. 뭐 이런 미국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슬슬 떠나는 거야. 내가 나타나지? 예. 재밌는 일이야. 그러니까 미국은 말이야, 국회의사당 앞에 우리 어머니가 머리 위에 있지? 예. 그래 안 그래? 예. 그 미국이 자세히 봐요. 500궁이 미국에 있겠어 없겠어? 미국의 국방성이 말이야, 이 500궁의 별을 딱 모방한 거야. 오각형 맞아 안 맞아? 미 국방성 복도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 별이 내가 이게 국방성 사무실들이야. 이상하지 않나? 네. 오각형 맞아 안 맞아? 네, 맞아요. 미 국방성은 오각형이야, 오각형. 맞죠? 네. 이렇게 생겼어, 미 국방성이. 오각형으로 생겼지? 네. 이 별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우리 저 궁합 내가 볼 때 화극금 금극목 할 때 나오지? 네. 어? 여기 수잖아. 네. 여기 화잖아. 그지? 네. 여기 목이잖아. 여기 토잖아. 여기 금이잖아. 여기 수잖아. 네. 오행이 그대로 딱 들어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응? 요렇게는 전부 상극이야, 별은. 네. 별은 상극이지? 네. 요거는 전부 합이야. 여기 하면 다 합. 응?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합이 되고 요거는 삼극이야. 맞죠? 네. 미 국방성이
500궁을 모방을 해놨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왜 망하느냐? 저는 봐. 이스라엘은 항상 곤충들이 집을 모방해. 육각형을 해놓은 거예요. 이 육각형은 이스라엘이 별, 다윗의 별을 이렇게, 다윗의 별을 두 개를 붙여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예. 다윗의 별이 된 거지, 이렇게. 이렇게. 뭐,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연결도 아니, 연결이 이렇게 잘못됐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삼각형 하나, 맞지? 정, 거꾸로도 정삼각형 하나를 그려야 돼. 왜냐면 이게 이스라엘이야. 국기야. 메꿔야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망하는 거야, 이게. 망하는 숫자야. 미국은 오각형을 해놨다. 그리고 국회의사당에 우리 어머니를 갖다 얹어놔. 미국이 내가 한반도에서 뜨면은 아메리카가 있나? 없습니다. 아까 그러지? 네. 미국은 없어진다. 잊어버린다고 이제. 한국에 오느라고 번질나게 오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야. 이 이스라엘의 국기는 육각형이라 이 말이야. 육각형이죠? 네. 이거는 망초가 돼. 전쟁이 하루도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 계속 전쟁이야. 이거는 좀 안전하지, 500궁은. 네. 이거는 안전의 표시. 이거는 불안전. 맨날 위험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별을 그릴 때도 이렇게 그리지, 이렇게 그리나? 그래서 이건 다윗의 별은 위험하다. 이스라엘은 안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로 가가지고 왜 오각형을 만들었을까? 왜 국회의사는 왜 우리 어머니를 갖다 얹어놨을까? 무슨 이유가 있단 말이야. 암시를 해놓은 거야. 500궁을 의식해놓은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테러들이 여기를 공격하는데 실패하는 거야. 이게 만약 육각형에서 막 불탔어. 오각형이니까 불탔지. 이런 건 내가 이제 예언적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비밀이 있다, 이 말이야. 비밀이. 네. 그래서 나는 머슬한테 암시를 보냈지. 지난 4월, 3월 달부터 보냈단 말이야. 네. 쭉 보니까 5월 달에 답이 왔어. 그지? 여기 신문에 놨지? 네. 예수를 만나. 네. 그지? 네. 예수 만났다고 그러지? 네. 응, 가짜가 아니잖아. 네. 근데, 나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The return to Jesus. 이건 뭐야? 다시 돌아온 예수야. 이거는 예수 재림이야. 알았지? 근데 이렇게 표현을 안 한 거는 가짜야. 그거는 The return to 이미 돌아온 예수. 돌아왔잖아. 그 리턴도 지저세요? 나요. 이미 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재림 예수 하는 건 돌아올 예수. 재림 예수란 말은 돌아올 예수. 그러니까 예수 재림은 예수가 재림에 있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재림 예수다. 이 말이 문제가 틀린 거야. 이건 앞에 약 재림 할이 생략되어 있어. 재림할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았지? 네. 이거는 영어로 더 세컨드. 영어는 영어로 할 때는 더 세컨드. 응? 어? 뭐예요, 세컨드? S-E-C-O-N-D. 세컨드. 세컨드 뭐야? 무슨 지저세야?
무슨 세컨드 지저스인데 뭐 지저스예요? 요걸 꼭 알아놔. COMING, coming. 올 지저스다 이 말. coming, 오게 될. 봐, 두 번째로 오게 될 예수. 이거는 예수 아직 안 왔다 소리야.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The second coming 지저스 하면 안 돼. 그건 아직 안 왔다. 내를 모르는 목사님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The second coming 지저스 아직 안 왔다. 이렇게 맞지? 근데 이미 와 있는 지저스는 나를 아는 자들은 The returned. 이미 와 있다. return 해가지고요. 와 있다. returned 과거 완료형이야. returned 지저스. 이미 벌써 와 있는 예수다. 지금 위에 거는 재림 예수고 밑에는 예수 재림이야. 맞아 맞아. 이미 재림에 있는 예수를 예수 재림이다. 알았지? 네. 이렇게 이스라엘이 미국이 이미 500군 이런 징조를 보이잖아. 이 500군을 잘 봐. 미국은 여기 별 하나 별 하나 별 하나 별 하나 이게 500군이야. 별 다섯 개 있죠? 네. 그게 신기하지? 네. 왜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국기야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많이 살잖아? 근데 여기는 전쟁받고 전쟁터고 여기 가서 국기를 이렇게 만들어놨지. 그래 안 그래? 네. 미국 방생을 이렇게 만들어놨지. 그리고 미국 국기에 보면 이놈의 별이 50개나 있어. 그래 안 그래? 네. 별이 쫙 있잖아. 네. 그 전부 이거지. 이런 이 별이지. 이런 별이야? 다윗의 별이 아니야. 네. 알았죠? 네. 네, 강의는 이걸로 끝입니다. 젊은이들의 강의도 좋습니다. 신이 있죠? 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머스크가 진짜 이 자리에 와서 나와 앉아 있는 걸 봐야 여러분이 실감이 갈 거 아니야. 네. 세계 최고 대물이 어떻게 하는 거냐 오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네. 그러나 그게 실제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알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늘 위에 저런 어마어마한 몇 억 년 전에 물이 올라올 수가 있나? 아니요. 없죠. 네. 어떻게 안반을 뚫고 그냥 눈으로 보여 안반에서 나오는 게. 근데 물을 막을 길이 없는 거야. 막으면 폭발. 폭발이야. 얼마나 물이 세게 오르는지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재밌잖아? 예. 그런 물이 세게 있나? 없어요. 없어. 여기는 기적의 연속이야. 네. 알았지? 누가 코로나 4년 동안에 이렇게 400궁을 만드나? 이렇게 100궁 이제 하늘궁을 만드나? 제사 하늘궁까지 만들었지? 네. 어쨌든 이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 인간들은. 네. 저 건물 하나 50억, 40억짜리 저는 호텔 한 개 살 수도 없어. 네. 코로나에 팔아먹는 사람은 있어. 네. 망해가지고. 나는 다 몇십 개 사모았고 땅은 몇백 개를 샀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 네. 외형으로 보면 어마무시하지. 그죠? 네. 어떤 재벌도 살 수 없어. 다 해냈죠? 네. 그게 사람이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나? 아니요. 하늘은 맘먹기에 따라 그냥 바꿔버려. 그 대신에 내가 막 이상한 사람한테 끌려다니고 경찰 가서 조사받고 이런 거는 다 여러분 공부시키는 거야. 여러분이 시험에 들어가게 하는 거야. 여러분은 시험을 겪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끌려다니면서 고생하는 거야. 거기에 안 자빠지고 앉아있는 사람 여기 오는 사람들이 그게 합격자들이야. 와! 알았지? 국가가 대신 시험을 쳐주고 있는 것 뿐이야. 그래 안 그래? 그 나는 그 불려다니니까 어머 왜 신인이 저렇게 불려다니는 그게 아니야. 계속 금년하고 내년까지 여러분은 시험을 쳐야 돼. 중간고사야. 중간고사 쳐야 됩니다. 아무나 물 먹을 수가 없어. 요 시험에서 떨어지는 자는 또 물 먹을 수 있나? 못 먹는 거야. 이제 시험 기간이라는 거 알겠지? 시험 기간은 시험 지 들고 다녀. 선생도 괴로워. 선생도 괴롭고 학생도 괴로워. 주말 고사는 아니고.
기말고사는 아니야. 선생은 답을 알려주고 싶어요. 선생은 그래 안 그래? 끙끙 알아서 왔는데 알려주고 싶지. 그러니까 선생도 괴로워요. 맞아 맞아. 선생이 시험 보는 애 옆에 보니까 아이고 이제 틀린 거 잡고 있네. 그 선생이 가르쳐줄 수 있나? 선생도 괴롭고 여러분도 괴로운 시기가 지금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 안 말려들고 그 시험에서 마귀한테 안 끌려간 거 축하합니다. 마귀한테 안 끌려간 바람에 내가 예배를 좀 20분 줘서 차가 맥힌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젊은 사람의 질문을 소중히 생각해야 돼. 예. 이제 그 오늘 일론 머스크랑 신인님의 만남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는 것은 일론 머스크의 꿈이 이제 화성 식민지 건설인데요. 신님께서는 일찍이 이제 지구별 인간은 외계별로 이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이 진실을 알게 된 머스크는 굉장히 좀 서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머스크는, 그런 꿈을 어떻게 머스크는 그거야 내보고 협조해달라고 그러지. 그러면 그 사람은 신경 안 써. 그 사람이 화성이라는 데가 영상 몇 도인지 아나? 몇 도야? 표면 온도가. 화성의 외면 표면 온도가 몇 도야? 50도. 모르겠습니다. 플러스 150도, 200도에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가서 사람이 살 수가 있나? 근데 냉장고처럼 해놓고 살 수 있지. 에어컨 틀어놓고 그래 안 그래? 그건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누가 거대한 도시는 안 돼. 조그만 거야. 어느 별에다 못 만드노. 특수한 장치를 해야지. 알았지? 그런 거 가지고 나하고 부딪힐 것 같나? 그런 거는 잘못된 앞선 걱정이야. 그런 걱정을 아예 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사람이 화성 가는 것보다도 내가 한 걸 보면 갈 필요가 없구만. 신이 여기 와 있는데. 야, 내가 없는 별에 너 왜 가려고 그러냐? 이러면 끝나는 거야. 꼭 정 가고 싶으면 내 도움 받아라. 그래, 안 그래? 이렇게 해줘야지. 그럼 걱정하지 마. 모든 방향이 그 사람이 아메리카에 있었는데, 그거마저도 이제 필요가 없는 때가 오는데, 이 사람은 무슨 화성이 뭐 중요해? 미국 자체가 그 사람의 꿈의 나라였는데 이제 내만 나오라면 미국도 없어져 버려. 화성은 더 없어져 버려. 그래 안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 뭐 저 꼭 너무 소화적인데 남자가 집착하지 마. 크게 봐. 머스크가 그런 사람이야. 화성 100개라도 버려버려. 허경영이라면. 맞아 맞아. 허경영 신인을 만났다. 그 자체로 여기서 밥 먹고 안 나갈 수도 있어. 뭐 화성이 나발이고 다 버려버리자 그냥. 필요 없다. 뭐 야 우주 가는 그것도 치워라 그거. 그것도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야. 알겠지? 네. 머스크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 네. 응? 네. 그리고 머스크가 여기서 내가 비행기 없이 왔다 그러면 그거 볼 거 아니야. 보니까 이게 진짜네. 어떤 생각을 할까? 야, 여기서 125광년 가는데 1초인데 이거 뭐 내가 만들어 봐야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래. 걔는 화성까지 가는 그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리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 그래. 그런데 신인은 그냥 탔다 하면 도착이야.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머스크가 나한테 와서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고 재밌다고 생각하지. 근데 환우군 지어놔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치? 머스크하고 손잡으면 더 멋있게 짓지. 그래 그래. 그러니까 나는 무슨 짓었을 하고? 리턴드. 나는 리턴드 짓었어야.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예수는 뭐예요? 커밍 지저스지. 커밍 지저스는 지금 올 지저스다. 올 지저스. 커밍 지저스는 올 지저스. 세컨드 두 번째 온다 이 말이야. 세컨드 커밍 지저스는 두 번째 올 예수.
그럼 나는 뭐요? 이미 와 있는 리턴드. 리턴드 과거 분사야. 이미 와서 살고 있는 지저스. 그래 안 그래? 이거는 거기는 성부 성자 성령이 보태져 있으니까 능력이 무한하다 이 말이야. 알았지? 그런데 세컨드 커밍 지저스는 능력이 없어. 별 능력이 없었지? 어머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들이 뭘 모르고 죄를 지니 용서해 주셨어. 내 영혼을 하나님한테 바칩니다. 이러고 돌아갔잖아. 그때는 그거밖에 안 되지. 그 이후에 능력을 받았지 더. 그런데 나는 천신과 예수와 성령이 붙은 거야. 알았지? 성부 성자 성령이 붙었지? 그러니까 이 완전 리턴드 지저스가 바로 야훼고 가시라 이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또 영어로 해야 돼. 그래 알아들어. 그지? 신인은 뭐야? 리턴도 지져서 더지 않으면 빼더라도 더 하니까 배고픈 사람 같아. 더 달라고 뭐 더 달라고 그래? 그냥 뭐 리턴도 지져서 하면 되지. 그럼 어디 쓸 때는 미국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는 더를 붙여야 돼. 더를 붙여야 돼. 그럼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더 빼도 돼. 알았지? 그 다음에 올 예수는 뭐라고 그래서? 세컨드 항상 세컨드 커밍. 두 번째 올 예수. 두 번째 올 예수는 안 왔잖아. 그 자는 이미 와 있는데 모르니까 세컨드 커밍 하는 거야. 이미 리턴드. 이미 와 있어 이 사람은. 그래 안 그래?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오케이. 왜 강천수가 쏟아지는지 여러분 모르면 안 돼. 네. 신인이 와 있는 데는 여러 가지 기적이 나와. 네. 뭐 물이 우유가 썩지를 않지를 않나 내 이름 쓰면 내 이름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지. 네. 그런 이름이 이 세상에 있나? 리턴도 지저스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있는 거야. 알았지? 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제가 기억한 가장 중요한 업적이 스타링크라고 저 우주공간에 이제 인공위성으로 전 세계를 이제 무료 와이파이망으로 묶는 거지 않습니까? 시인께서 만약에 일론 머스크를 면담하게 되면 그 일론 머스크에게 가장 권하고 싶은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아이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거는 벌써 해놓은 거. 지금 그런 거는 일론 머스크가 식은 죽먹기야. 통신 관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머스크가 없어도 해. 머스크가 안 해도 한단 말이야. 아 지금 몇 개 올라가 있어? GPS가 몇 개 올라가 있어? 아니 내가 강의해 줘서 안 해줬어? 하늘에 GPS 몇 개 올라가 있어? 몇 개 올라? 아니 지금 이 GPS가 전 세계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반도를 우리가 어디 가도 딱딱 내가 어디 있는지 나오는 거야. 이건 중국은 못 올렸어. 미국이 싸워 올렸어. 몇 개 올렸어. 이 젊은 애들도 이걸 모르고 앉아 있으니 29개야. 29개 GPS가 전 세계 하늘에 고정돼 있어. 그럼 뭐 돼? 지구하고 똑같이 돌아가. 지구하고 똑같이 가려면 몇 메터 위에다 올려야 지구하고 똑같이 올라가. 아니 이렇게 정신 나가서 GPS가 4만 킬로로 올라가 있으면 지구하고 같이 돌아가겠어? 지구보다 더 빨리 돌아버리지. 하루에 16번을 돌아. 그 정도 올라가면 그래 하루에 16번을 돌아버려. 그리 되면 지구하고 똑같은 각도로 같이 똑같이 돌아가야 우리가 어디 있는지 그 애가 비춰줄 거 아니야. 아 여기 비춰줘야 될지 위성이 움직여버리면 완전히 털려버리는 거야. 지구하고 붙은 것처럼 따라다녀. 360km야. 알았지? 그 위에까지는 지구와 같이 돌아. 아니 우리 비행기 타고 좀 올라가도 지구하고 같이 돌아가니까 괜찮잖아. 만약에 더 올라가 버리면 지구 돌아가는 거하고 이 달라져 버려. 알았지? 아니 36,500km 올라가 버리면 지구가 한 바퀴 돌 때 쟤는 16바퀴를 돌아요. 맞지?
그러니까 바퀴수가 달라져. 멀리 갈수록 내려올수록 달라지고. 알았지? 그러니까 지구가 똑같이 한 바퀴씩 돌아가기 위해서 지구와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지구와. 알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GPS나 이런 거는 사업도 아니야. 그거는 일론 머스크 없어도 다 해. 말하자면 10차원 사업. 인간이 과학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 그런 걸 하는 거야, 이제. 알았지? 그 일론 머스크가 되게 재밌어 하지. 여기 와서 연구소 만들어 놓고 자기가 여기 앉아가지고 진두지휘해요. 그 전 세계 기자들이 일로 쫓아와가지고. 일론 머스크한테 이번에는 뭘 하십니까? 뭐 이런 사람 일론 머스크가 막 내한테 배워가지고 막 떠드는 거야.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폭탄적이겠지. 네. 그런 거는 그런 사람이 해야지. 내가 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믿겠나? 그래 안 그래? 나는 옆에서 소스만 싹싹 주면 머스크가 대변인 역할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 재밌죠? 네. 오늘 온 분들 레벨 20무 올라가라. 레벨 깎을까 봐서 불안하지. 오늘 예물 올린 분 레벨 10무 올라가라. 오늘 신규 모시 온 분 레벨 10무 올라가라. 오늘 정형 가입한 분 레벨 10무 올라가라. 오늘 정연 소개한 분 레벨 신무 올라가라. 오늘 정연 비청해한 분 레벨 신무 올라가라. 오늘 직봉맹패 건중한 분 레벨 신무 올라가라. 오늘 무료음식 후원하신 분 레벨 5무 올라가라. 오늘 잡초 부부 분 레벨 5무 올라가라. 오늘 나라분 꽃방이 올리신 분 레벨 5무 올라가라. 오늘 하늘군 봉사자 레벨 5무 올라가라. 머스크 회사의 전기차 주식이 자꾸 오르락내리락 했었지. 네. 나를 만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어. 와.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전기차의 주식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 사고가 그 전기차에 내 스티커가 없는 거야. 네. 알았지? 네. 그럼 배터리 화재가 일어날까? 비밀이 있어. 그러니까 머스크는 나이가 누군지를 알고 나면 아이고 제발 그거 좀 해주세요. 주가 좀 올라가게. 그러면 간단해. 재밌어 없어? 재밌어. 그냥 이게 내 말이 돈 방석이야. 내 말이 그냥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 그럴 수 있겠지? 네. 그래 내 이름을 쓰는데 조건이 있겠지? 네. 그래 내 이름 써. 내 사진도 써. 조건이 있어. 계약해야 돼. 그래 안 그래? 네. 내가 머스크라고 봐주겠나? 그죠? 네. 거기서부터 머스크 사업이 시작되는 거야. 이게 무슨 사업이야? 영성사업. 영성사업.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는 허경영과 머스크의 영성사업. 이 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 버려. 둘이서 허경영 머스크 영성 주식에서 만들어 놓으면은 주식이 1주당 주식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전 세계인이 다 사는 거야. 이런 폭발력을 나중에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 네.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인이 나타나서 지금까지는 장소나 집이나 이제 온돌 구두를 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구두를 놓고. 이제 조금 있으면 도수를 부리겠지. 그래 안 그래? 지금 말이야 무술 영화 감독이 지금 말이야 세트장 만들고 있는 중이야. 그래 안 그래? 진짜 다 만들고 나면 스페 우주 촬영 뭐 이런 거 하겠지. 네. 지금 이거는 이제 구들장 놓고 있는 거예요. 구들장 하늘공원. 알았죠? 네. 그러니까 아 과연 저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의심하면 안 되는데 왜? 신인이니까 하겠지. 네. 알았죠? 아 우리가 8년 동안에 내가 저기서 물나라고 한 적 있나? 없어. 없어. 갑자기 야 호텔 지하실 물은 먹기 싫다. 물 좀 약수물 좀 나왔으면 좋겠다. 광천수 좀 쏟아져라. 이래서 안 그랬어?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먹으면 왜 안 되겠나? 알았죠? 예. 불가능 있나? 없습니다. 리턴 지저스는 리턴드 지저스는 세컨 커밍 지저스하고 다르다 이 말이야. 알았지? 예.
아직도 그 사람들은 세컨 커밍 지저스야. 지저스가 올 거야.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리턴드. 알았지? 뭘 인간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야. 쟤도 이제 꿈을 꿔가지고 눈치챘어. 머스크는. 야 이게 와 있나 보다. 그래 와 있다. 이리 와라. 쟤도 리턴드 지저스 소리는 처음 들을 거야. 누가 자기한테 영어로 그랬겠어. 맨날 세컨드 커밍 지저스 뭐 그 또 금방 두 번째 올 예수 뭐 이러고 앉아 있었겠지. 근데 이미 와 있다 이놈아 이리 와라. 이리 되면은 깜짝 놀라지. 어? 알겠지?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은 머리 좋은 사람을 알아봐. 신인을 금방 알아봐요. 그 말 안 할 때 그 말의 단수에 눈치채는 거야. 어디서 세컨드 커밍 지저스를 기다려 이런 멍청한 사람아. 이미 여기 리턴도 해가지고 동방에 한반도에 지금 하늘궁 만들어놓고 앉아있는데 니는 뭐하고 앉아있는 거야. 재밌죠? 이렇게 젊은이들은 미래의 꿈을 가지고 이 머스크 같지. 머스크는 이름은 머스크인데 마스크는 안 하고 다녀. 영리한 사람이야. 그지? 네. 어. 이름은 머스크라고 붙여놓고 마스크는 안 하고 돌아다녀. 재밌죠? 네. 자. 신이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요거 다 했잖아. 그 영상 보는 사람. 영상 네. 보는 사람은 레벨 5무 올라가라! 오늘은 영상 보는 사람들한테 좀 저 방학 때도 되니까 서비스를 해줘야 되겠다. 영상 보는 사람들 오늘은 레벨 10무가 올라가라! 자 이거 다 했죠? 자 8촌까지 1400개 레벨 광채 전진갑주 들어가라! 내가 여기서 말을 하면 머스크한테 0초 만에 전달되잖아. 네. 머스크가 그런 걸 지금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런 물질이 있다는 거. 알았지? 네. 중풍심에 바퀴스라는 관절, 어깨, 허리, 무릎, 시상은 150군데 고쳐줘라! 네. 이렇게 했을 때 내 아는 사람이 미국에 있으면 우리 회원이 있으면 미국에서 고쳐 좋아지지. 네. 이게 되는데 이 시간표를 머스크는 이런 게 있는 걸 모르는 거야. 가족공합, 직장공합, 사회공합 100점 내라! 돈 문제 푸는 다음에 이루어져라! 코로나 독감 한번 터져라! 여성 호르몬 100% 남성 호르몬 100% 30년 짚어지고 30년 젊어져라! 집에 붙은 귀신, 자동차에 붙은 귀신, 내 가게에 붙은 귀신, 내 가족한테 붙은 귀신, 내 몸에 붙은 귀신, 내 가게에 붙은 귀신, 귀신 대기소로 떠나라! 평생 비행기 자동차 보이중 신체 재물사고 나지 마라! 아들, 딸, 손녀, 손녀 공부 잘하고 부모 말 잘 듣고 결혼 잘하고 자녀 잘 놓고 부자 되고 성공해라. 아, 예. 그럼 근육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 피가 통하나? 안 통해. 안 통해. 자, 어디 펴봐. 이때 있지? 네. 그러면 이 근육이 지금 긴장해 있지? 네. 그러면 피가 통하고 있는 거야. 피가 통하면서 일로 피가 다 통해. 그러면 수명이 길어져. 근데 힘을 빼버려. 이러면 여기 피가 안 돼. 머리가 아프더라고. 어, 이렇게 되면은 배는 배대로, 허파는 허파대로 눌려가지고 비명을 지르고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힘이 빠져 있고, 상체가 빵점이 돼. 이렇게 딱 하면은 간 좋아져, 쓸개, 위장, 대장 다 좋아져, 허리 펴면. 그 다음 척추는 근육이 딱 빵빵이 들어가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해가죠? 네. 지금 허리 펴고 앉으세요. 알았지? 여기 섰지? 그럼 집에 가서 여러분들도 연습을 해야 돼. 이 다리가 이렇게 양쪽이 벌어지게 다리를 붙였다니까. 그래야지. 차렷 자세 하면 발끝이 붙어야 돼. 저리 봐. 저리 보고 해봐요. 자, 저쪽 보고, 저 여자 쪽을 보고. 자, 걸어가 봐요. 아, 나 춤 잘 추던데. 수도. 너 무슨 시키지 말아. 응? 아니, 숙녀 앞에 가서 그
아니 나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 다시 일어나봐요. 여기 계속 일했어요. 아니 나는 포즈는 잘 취하는데 내가 뭘 가르쳐주려고 하는 게 있어. 돌 뒤돌아요. 뒤로 돌았죠? 네. 잘 봐. 내가 하나 보여줄게. 자 나를 쳐다. 네. 이렇게 뒤길이 섰잖아. 네. 그럼 이렇게 섰으면은 다리를 똑같은 간격으로 봐. 내가 한번 걸어가 볼게. 네. 이렇게 걸어야 돼. 네. 이렇게 하면 엉덩이가 움직이지. 네. 이렇게 걸어야 돼. 자꾸. 네. 이렇게. 집에서 앉아서 뭐 할 일 없을 때는 네. 이렇게. 똑같이. 11자로 걸어봐. 11자. 다리 붙이지 말고. 네. 응. 크게. 11자로. 저 끈들거리잖아. 다시. 끈들거리지 마. 엉덩이가 움직이는데. 끈들거리지 말고. 잘 배우나 무슨 일이 아니야? 요 11자로 조금씩 안, 이걸 걸음 걸을 때 11자로 안 걷으면은 네. 이런 데가 저 다 버려버려. 아, 신발이 관절을 다 버린다니까. 항상 걸으면 딱 이 발가락이 안으로 들어온다 생각하고 네. 걸어야 네, 이런 데가 막 털어지면서 운동이 되는 거야. 이런 데가 굳어 있는 데가 다 펴져요. 근데 양팔자 그럼 걸어볼게 봐. 이렇게 걸으면 얘가 하나도 안 움직여. 완전히 하나도 안 움직인다니까. 그냥 무슨 거미 걸어가듯이 봐. 이렇게 걸으면 옛날 양반들 이렇게 걷지. 이렇게 걸으면 이 관절이 하나도 안 움직여. 봐. 그냥 이대로 가는 거야 봐. 이쁘지도 않네. 그런데 잘 봐요. 11자 걸음을 걸어볼게. 11자를 걸으면 몸이 관절이 이렇게 해야 움직이지. 네. 잘 봐. 11자는 그러면 이게 막 뚝뚝 소리 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엄청 좋은 거 해봐. 이 11자 걸음으로 참 이거야 이게. 이러면 몸이 엄청 좋아져. 뼈가 다 움직여. 전부 관절이야.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ARS 060 708에 8888